다음 거 보자. 2번에다 5번 나왔고 3번 넘어갈게. 3번 봅시다. 자, 일단 이 글의 구조높이 패턴을 보면은 아까랑 비슷한데 약간 좀 달리 돼 있어. 그래서 보면 주제문 예시 예시 결론 패턴이긴 한데 근데 통영과 반박을 결합한 구조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주제문이 나와 있는데 이 주제문이 아까 내가 말했었지 그 특성 중 하나인 포괄적인 특성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정확하게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부연 설명 패턴 자체가 일반적인 통영 그리고 이를 반박하는 패턴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통영보다는 이 반박하는 쪽에 있는 게 이 주제에 대한 서플링 커멘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문제를 보면 지금 이제 그 문장 삽입 문제로 나와 있잖아요. 이 문장 삽입 문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이전까지가 조금 달라.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설명해 주고 갈게. 보통 우리가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이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을 텐데 그 단서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연결사 그리고 지시어가 있어.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단서들이래. 예전에 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은 연결사를 기반으로 푸는 경우가 많았었어.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는 이 지시어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삽입 문장을 보면은 this idea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서 바로 this idea가 단서가 되는 거야. 이 생각. 이 생각이 lasted for about 100 years. 약 10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삽입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보통 뭐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삽입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면서 적절한 곳에 넣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 쌤은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삽입 문장을 가장 나중에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삽입 문장만 해석해 봤을 때 이 this idea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잖아. 이 생각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좋아. this idea라는 이 지시어를 찾았어. 그럼 지시어를 찾았으면 생각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앞에서는 사람들이 뭐뭐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뭐뭐라고 믿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로 아이디어를 썼지만 앞에서는 뭔가라고 믿었다 생각했다 라는 뉘앙스가 나와주는 게 적절한 자리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한번 내용 한번 볼게. 첫 문장 보자. formalized science가 되기 전에 라고 했는데 이 formal이라는 게 공식적인 거잖아. 그래서 formalize 하면 공식화하다라는 거거든. PPM으로 지금 science를 수식하니까 공식화된 과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formalize라는 단어는 기출 어휘니까 너네가 좀 체크해둬라. 그러면 공식화된 과학 이전에, 공식화된 과학 이전이란 건 뭐야? 과학이 뭔가 좀 자리를 잡기 전에 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전에 some very smart people, 그러니까 이제 아주 몇몇의 영리한 사람들이 believe in. believe in이라는 거는 believe와는 조금 달라. 이제 believe는 보통 어떤 존재를 믿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존재를 믿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종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I believe in God이라고 표현해. 알겠지?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데. 자, 어쨌든 아주 똑똑한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믿었냐면 some really weird things,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걸 믿었대. 이게 주제문이야. 이게 주제문이야.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구나,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구나, 뭔가 과학이 자리 잡기 전에는 뭔가를 생각했구나, 이상한 걸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 너네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다면 조금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보자. 과학이 자리를 잡기 전이야. 과학이 뭔가 딱 이렇게 정립돼서 자리를 잡기 전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 시절엔 어땠을까? 그 시절엔 뭔가 미신 같은 걸 좀 더 믿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미신적인 거, 이런 거 미드나 아니면 superstition 이런 거 됐어요? 이런 게 뭐야? 어떤 이제 미신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미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기묘한 것들을 믿었다고 했으니까. 됐어? 그럼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믿었구나, 이런 이상한 걸 믿었구나,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걸 믿었구나 라고 우리가 일단 인지하고 들어가면은 좀 쉽게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이어서 보면은, 자 그럼 대체 뭘 믿었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구현 설명이 나옵니다. At about the same time. 자 거의 동시에, 어떤 동시냐면요, 이 바흐가 이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던 시기랑 비슷한 거의 동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대처리하라고 주장을 했대. 대처리하면 뭐냐면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이제 거기 별주 단어에 나와 있지. 얘가 이제 좀 주요 소재 중 하나야. 플로지스톤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다시피 산소를 발견하기 전까지 가연물 속에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게 바로 플로지스톤이래요. 가연물이란 건 뭐야? 쉽게 말하면 불태울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태울 수 있는 물질. 이 태울 수 있는 물질 안에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있다고 믿었대. 어찌됐든 간 플로지스톤이 reside within everything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야. You could burn. 네가 태울 수 있는. 여기에도 설명 나와 있고요. 그리고 and once you set it on fire, 네가 일단은 그것에다가 이 fire, 여기서 그것은 그 어떤 모든 물건을 말하는 거야. 태울 수 있는 모든 물건. 그것에 불을 지피면 플로지스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었대. 이때 많은 과학자들이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존재했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통념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이 부분,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실제로 플로지스톤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삽입 문장에서 이 아이디어라고 얘기했잖아. 이 생각, 이 생각이 뭐야?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문장, 플로지스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라고만 표현했지 사실상 주장한다는 건 뭐야? 그렇다고 믿었다는 거죠. 되니? 그러면 지금 이 삽입 문장을 좀 바로 해석해 볼게. 지금 삽입 문장 해석해 보면은 그 아래에 나오는데 이걸 좀 미리 보여줄게요. 아래에서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인데 이 생각이 약 100년 동안 지속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하기 전에? 그것이 디벙크 하기 전에. 디벙크란 단어도 여기 나와 있죠. 디벙크가 여기 나와 있네. 별주 단어로 틀렸음을 밝혀낸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고 밝혀내지기 전에 Diligent Scientific Attacks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뭔가 번뜩이는 그런 과학적인 공격, 그런 거에 의해 틀렸음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생각이 지속됐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뭐야? 이 생각이 뭐야? 민영, 이 생각이 뭘 말하는 거야? 빨리 크로피쉬. 플로지스톤이 모든 태울 수 있는 물체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 됐어? 이게 지속됐다라고 이제 말했어. 이거에 의해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뒤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사실은 아니다. 플로지스톤 따윈 없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줘야겠지. 그래서 미리 말하자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4번 내용이 뭐가 나왔어? 여기 봐봐. There was no such thing as phlogiston. 나왔잖아. phlogiston과 같은 건 없다. 내용 말하지. 됐어? 그래서 phlogiston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말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얘가 나오는 게 적합하다는 거야. 됐어? 다시 돌아와볼게. 자, 어찌됐든 간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대. phlogiston이 존재하고 물질을 태우면은 얘가 이제 날아가서 없어진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이어서 보자면 If you had some burning wood in a pot, 너가 항아리 안에 있는 나무를 이제 두고 난 다음에
and place it lid over it. 그러니까 그걸 이제 두고 이제 뭐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요. The flame would go up. 그 불꽃이 이제 꺼질 거라고 이제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기가 could hold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Only so much. Only so much. Only so much 하면은 다소 제한적인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겨우 그 정도의 이런 거거든요. Only가 겨우, so는 그렇게 많이 이런 뜻이니까 겨우 그렇게 많이잖아, 직역하면.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껏해야 그 정도의 양.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 정도의 플로지스톤을 이제 잡아둘 것이기 때문이었답니다. 그것이 포화되기 전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다가 여기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둬요. 장작을 두고요. 타고 있는 거 이렇게 불타고 있는 이제 나무를 둔답니다.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요. 그럼 뚜껑을 덮으면 당연히 불꽃이 꺼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불꽃이 꺼지는 이유를 이제는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왜 이제 불꽃이 꺼졌냐라고 생각하냐면 이 공기가 이 플로지스톤으로 뭔가 포화되기 전에 이 한정된 양만의, 그러니까 겨우 그 정도 양만의 플로지스톤을 담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다음 내용도 보자면 Let in the open, 그러니까 뭔가 좀 개방된 곳에 두어진다면 그러면 그 나무 조각이 결국에는 재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As a tree. 이 put이라는 거는 써놨다시피 말하다라는 뜻인데 의외로 잘 나온다. 이 표현 자체가 put it 그냥 say라고 생각하면 돼. say. 그들이 말하듯이 이 phlogiston을 완전히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phlogisticate가 이제 phlogiston을 얻다라는 건데 d가 붙었어요. 이 우리가 이렇게 d로 시작하거나 d로 시작하는 거는 이 접두사가 분리의 개념이에요. 분리. 분리 개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attach하면은 갖다, attach하면 갖다 붙이는 건데 detach라고 쓰면은 이게 떨어뜨리다, 분리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라는 개념이 분리하다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면 된다. 어쨌든간 플로지스톤을 완전히 이렇게 된다. 얘가 이제 같이 뭐 빠져나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다는 생각. 그러니까 얘들아 이 중간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사람들이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고 믿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약 100년이나 지속이 됐고 나중에 과학이 이제 밝혀낸 거죠. 여기서 공격했다라는 건 뭐야? 과학적 사실을 입증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떤 걸 입증한 거야? 사실 플로지스톤 따위는 없다.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믿었다는 거지. 그 공격에 대한 예시가 다음에 나오는 거죠. 결국에 과학자들은 깨달았어. 그런 거는 없다고요. 그리고 the real magic element was oxygen. 진정한 마법의 요소가 뭐다? 바로 oxygen이다. 산소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어떤 물질을 태우려면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뚜껑을 덮었을 때 불이 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플로지스톤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산소를 차단시켜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 너네 이제 그 알코올 램프 다 써봤지? 그 이렇게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거 거기다 이제 불 붙이잖아. 그걸 뚜껑을 덮어서 보통 불을 끄잖아요. 그게 뭐야? 산소 차단이잖아. 산소 차단. 그죠? 그래서 불꽃은 산소를 소비했고 그 다음에 뚜껑은 불꽃을 굶어 죽게 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뚜껑이 이 말을 패러프레이징한 건데 뚜껑이 이 다 덮어버리면은 이제 산소를 막아버리는 거죠. 공기를 차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꽃을 굶어 죽게 했다는 거야. 불꽃을 없앴다는 소리죠. 즉 산소를 못 먹어서 연소의 원인이 결국 산소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플로지스톤 따위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이 과학이 확립되기 전에는 플로지스톤이 존재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딴 거는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럼 플로지스톤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 이 내용까지가 뭐야? 전부 다 통역이 되는 거야. 처음에 내가 구조적 해상에서 말했던 이 통역이 되는 거야. 근데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온 거죠. 뭡니까? 사실 그딴 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처음에 나왔던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야? 과학자들이잖아, 과학자들. 그치? 이 과학자들이
아주 이상한 걸 믿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다? 플로지스톤의 존재였다.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 4번 나왔고요. 자, 마지막 4번, 아니 4번 할 시간이 없겠다. 수업은 요까지만 할게요. 오늘 앞 시간에 제가 또 그 인트로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좀 흘러서 오늘은 딱 세 질문 요 정도만 했는데 다음 시간에 22강까지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잠깐만. 자, 해놓을게요. 문제 풀이가 어디 거지? 일단 21강 문제는 다 풀려 있네. 보니까 숙제로 지난번에 내주기는 했었네요. 맞냐? 아무 사람이 더 많지. 넘어갈게 이거는. 오늘이 8월 6일 목요일. 숙제는요 다음 강입니다. 22강인데 근데 궁금한 게 잠시만요. 보통 단어, 선생님이 단어조사, 문제풀기, 구문분석, 구조하기 이걸로 숙제를 했었나? 알겠습니다. 22강에 1에서 4번까지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 글에 여러분이 그 구조,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게 사실 별게 없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런 패턴을 이제 사실 구조화라고 하는데 이 구조화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주제문에 일단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주제문의 표시.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문이구나라는 걸 한번 직접 다 표시를 해보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세요. 왜 여기가 주제문인지. 왜 여기가 주제문인지를. 그러니까 주제문인 이유를 어렵게 여러분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주제문인 이유 작성인데 그냥 쌤이 예를 들어서 말해줄게. 여기가 왜 주제문이냐 한다면은 뒤에 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다. 뭐 이런 거. 또는 이 주제가 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앞에 통념이 나왔고 그에 대한 반박하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주제문이다. 이렇게 다 주제문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문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구문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문분석은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 조사는 하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 조사.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약문을 작성하는 거를 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 예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테스트는 21강이겠죠? 21강에 1에서 3번 여기 이 부분을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잘 해봐주세요. 이것도 숙제입니다. 고생들 많이 했다.